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페이스북에 충분히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 일주일 가니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안 나오신 거죠? 네. 담당이라든가 뭘 진행하겠다. 네. 박영종님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어쨌건 오늘 이야기된 내용은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포스팅을, 블로그 포스팅 하나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 김소라님. 아, 네. 일어나서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일의 순서를 좀 뒤죽박죽 해놔서 지금 다시 순서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난, 다음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방송 나오고 있으니까 비밀로 할 부분이 있으니까 보고. 이것만 빼면 돼요. 비밀이야. 이것만 빼고. 네, 이것만 빼고. 아, 네. 돈만 빼고 얘기해. 아, 비밀은 아니에요. 아, 저는, 작년에 했던 사업을 계속 이제 이어서 하는 거라서 작년에 했던 결과 가지고 피드백을 나름대로 문제점 같은 거 정리한 다음에 강사분들이랑 강사분들을 섭외한 다음에요. 네, 페이스북 이벤트에 어떤 과정을 하면 좋을지 설명 올리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필요한데 설문조사 항목도 정하고, 그 다음에 섭외 기간을 네, 정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멤버를 카톡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역할은 뭐, 혼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나누기로. 네, 역할은 제가. 네, 진영님도 참여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두 분이서 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청할 내용은 없으세요? 과정명 정할 필요가 더 없으면 그럼 나머지는 선생님, 일단 기본 포스팅 하시고 예. 선생님 왜 제가 이해했는데 네. 이거 과정 결과 보고서 공유하게 되면 분석 잘 하시잖아요. 예. 분석 저는 이야기 참여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정하면 돼요. 어쨌건 포스팅을 하나를 해주세요. 네, 포스팅 해주시고 거기서 진행하시고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김성식님. 아, 네. 저는 뭐냐면은 뭐 신입,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협동조합이 신입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적응하는 데 필요한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을 좀 작성해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중요한. 예. 네, 그래서 뭐 가입 안내라든지 뭐 페이스북 보고 왔는데 아까 뭐 만 원만 내는데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현황에 대한 것을 좀 정리돼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사실 페이스북은 좀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현황을 볼 수 있는 뭐 블로그나 카페 같이 이렇게 보기 편한 의미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뭘 하고 싶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택 대답할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절반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그런 조합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좀 그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으니까 많은 선 분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그 다음에 현준이님 팀에서 네. 다음 일주일 계획 네, 여기 이제 저랑 그 권 선생님하고 둘이니까 다정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아 다정했구나. 제가 그 이 개념이 놀아도 돈 생기고 졸아도 돈 생기고 이거는 끌려주는 개념이고 놀아도 어떻게 돈 생기니까 사기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많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했어요. 근데 권 선생님은 그 사모펀드 이 투자 유치하고 역시 감각이 내가 얘기한 것보다 앞질러 가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나 반갑고 이것도 소개할 적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기꾼 아니냐 그런 시각부터 어렵기도 했고 그랬는데 권 선생님이 상당히 빨라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일주일간은 이 자료를 듣고 더 깊이 해갖고 좀 오히려 저보다 한 수 좀 가르쳐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충할 점이 자꾸 생각나요. 예. 네. 계획서 업그레이드가 네. 다음 일주일간 진행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없으시다 그랬는데 두 분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들었어. 구석에서. 이제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예, 혹시 약간 이야기 뭐 하실 부분 있으신가? 그 책을 만드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책, 그, 출판 과정, 그게 설명했어요. 아, 만들려고. 네, 네. 책을 출판하시다고.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10분 만에 싹 정리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하나 조금 이제 소개드릴 게 있어요. 아무래도 조합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아까 기틀 수업 잡는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외에는 또 실제 수익이 나는 종류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수익이 나는 사업에 대한 걸 위해서 그 참여한 분들끼리 뭐, 대부분이 없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구체적으로 있는 거를 조합을 좀 다루기로 하고, 그, 서로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내는 쪽들 있잖아요. 그런 류 쪽이 혹시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난 주말에, 일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품앗이라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페이스북에다. 그래서 그쪽 그룹을 활용하시면, 그, 뭐랄까, 수익 사업이 아닌 나머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품앗이 그룹이요. 설영민님이시죠? 설영민님. 그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육에 대한 우리 매뉴얼 만들어지고, 내부에서 꼭 우리만 해야 되는 거, 우리 쪽에서만 진행돼야 될 거는, 우리 쪽에서, 어차피 해야죠. 그거는 뭐 밖에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 교육에 대한 건 몇 개를, 간단하게 제가 먼저 알고 있는 거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람 그거 있으면 또 이야기 좀 더 해주시면 돼요. 월요일 날, 저녁에 있는 건 뭐가 있죠? 월요일 날 저녁이요? 송파에 예. 있습니다. 문정역에서 송파 사회적 경제 허브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 교육이 있어요. 거기는 수준이 완전 기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면 스마트폰 기본적인 사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 세팅하는 거. 근데 마무리되는 그 등급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본은 갖춰지는 그런 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월요일. 화요일 날은 요거 있고 여유 있으면 조금 더 알려드리는 걸로. 현장 저기 거기 설명 때 선발 지금 설명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고마워.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뭐가 있어요? 사당역에서 NGO나 NPO 분들이 예, 완전히 저기 수준이 결정되진 않았는데, 근데 수요일 날은 사당역에서 그 지금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공지를 해드릴게요. 거기도 그렇게 수준이 아주 막 높게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예, 처음 오신 분들 참여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비영리. NGO는 비영리가 아니라, 예. 정부, 비정부. 예, 그래서 두 개는 좀 다르고. 예. 그리고, 그, 목요일은,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안 되는, 목요일이 될지, 토요일 저녁이 될지, 일요일 오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목요일 저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광명, 임병원 쪽 있잖아요. 전에 교육 있다가 없어졌던 거. 네. 예. 그게 부활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그 광명 소셜 힐링 카페라는 그룹 가시면은, 내용이 지금 한참 논의 중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그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가까우신 분이나 가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없구나. 금요일은 사물놀이 기점도 하고 계신 분은 예, 이수역 쪽에서 하게 되니까 이재화 선생님 쪽으로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은 을지로 세무상가 있잖아요. 예, 대림상가 그쪽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여하셔도 되고, 거기도 역시 수준은 기본부터 이렇게 처음 오시면 딱 해주시고, 현진 선생님도 지금 그쪽 나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너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선바위역. 토요일 오후에는 선바위역. 거기는 처음 오신 분도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내용이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실무 관련된 쪽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수요일도 실무 쪽으로 넘어갈, 좀 빠른 속도로 넘어갈 것 같은 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그렇고,
일요일은 오후에 그렇죠. 강동소셜 리딩으로 지난주에 롯데리아에서 모였는데 어 그래도 아니 웃으시는데 진도 생각보다 대단했어요. 많이 나갔어요. 네, 대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선입견 가진 말씀. 그리고 거기는 또 햄버거 먹나요? 예, 먹어요. 예? 아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니라 막 햄버거 먹나요? 운영에 땅 딸기 찬 딸기부터 해가지고 뭐 먹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먹는 거 많으면 갈게요. 먹고 예. 오세요.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좋은 게 뒤풀이를 전담하는 게 예, 또 그룹이 따로 있어요. 아, 정말요? 예. 후마시. 후마시 그룹이 아까 이야기했던 후마시 그룹이 그 소잡았어요. 일요일 오후에 있는 그 모임에 뒤풀이 부분을 또 담당을 해요. 그건 때문에 저 또 갈게요. 상당히 일단 먹는 거 갖고 상당히 걸지게 진행이 되는 게 일요일 오후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걸 왜 이야기 드리냐면 가능하면 화요일 날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 이때는 뭘 들고 오셨습니까? 실무. 우리 조합에 대한 거 함께 했으면 좋은 사업 그리고 그러니까 수익사업 관련된 거 그리고 구체적인 진도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주간에 진행을 하는 거지 화요일날 진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화요일날 하는 거는 뭐냐면 프로젝트. 문제가 발생한 것들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 내지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는데 굉장히 진도가 잘 나간 부분을 나는 발표를 해야만 하겠다 다른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게 이런 거라든가 역시 또 그 다음 주 계획 이런 걸 가지고 화요일이 좀 알차게 보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교육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각자 포스팅해가지고 올리면서 이제 그룹에도 공유하기 좀 걸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소개 좀 예? 소개 아 조금 이따 끝나고 아, 광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기록이 온라인 쪽을 뒤져봤더니 생각보다 1인상 교육 협동조합 쪽이 온라인 쪽 기록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무리 작업하는 거 잘 해주시고 그 사진 세 장씩 찍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네, 그거 하고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하시는 거 그거 좀 해주시고 다음 주 모임에 이번 주에 이제 했던 거 조금 경험 살리셔가지고 안에다가 논의 주제 이렇게 미리 올리고 하는 거 같이 진행 한번 해보세요. 폰 다 꺼내주세요. 사진 세 장씩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사진 담아갖고 블로그에 그냥 그 초벌로 올리신 건데 그걸로 그냥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시면서 또는 그 중에나 사이사이 사진 사이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넣으셔야죠. 그죠? 예. 네. 그것도 안 되시는 분,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사진 세 장이라도 하시라는 그 정도입니다. 세 장 다 찍으셨어요? 자, 다 찍으셨으면 네이버 블로그에 실행하셔가지고 네, 올려주세요. 가만 보니까 내리세요. 카메라를 사진 찍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얼굴 가리는 정도로 쓰시는 분들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하고 싶으신 이야기도 많으시겠지만 그거는 피플이 가셔서 이렇게 하기로 하시고 피플이 안 가시는 분들은 그 그룹 지어서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네. 오늘 좀 늦게 오셔가지고 예. 인사를 지금 못 나누고 안 드셨는데 예. 인사를 소개를 좀 하시겠습니다. 몇 분이? 예? 몇 분? 예, 뭐 한 3분 이내로. 아, 너무 짧다. 반갑습니다. 아, 뭐 강남에서 좀 늦게 출발했고 차도 몇개 걸었습니다. 아, 저는 그 맞춤 양복을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1970년도 국제기능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2001년도 이제 대한민국 명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기술은 좀 확보가 됐고 저나 이제 우리 명장들 다 기술은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아주 고급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명장들한테 마케팅을 좀 잘해서 그 어떤 그 좀 효과를 거두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맞춤 양복을 하면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바디 스캔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몸을 스캔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개발한 게 캐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만들면 그 데이터에 맞는 패턴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첨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그 컴퓨터상의 아바타라고 생성시키면 거기에 그 피팅을 하는 거죠. 그 패턴을 입혀서 옷이 맞고 안 맞고 이거 체크해가지고 이제 옷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게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온라인으로 오더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오바마가 자기 스캔한 것도 이따 보내고 나 옷을 하나 해주라 그러면 스크린으로 이제 앞으로 점점 스크린이 발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소재도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서로 이제 공유해서 이제 오더를 할 수 있는 거죠. 디자인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입어보고 좋으면 그 데이터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 지금 이제 그 산업자원부에서 아이패션이라고 해서 제가 하는 아이템을 이제 공유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한 9년차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바디 스캔 그 스캐너가 어느 게 좋은지 정확도라든가 뭐 편의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검토를 오랜 시간 걸렸는데 지금 이제 백화점은 서울시는 한 8군데쯤 옷을 입고 스캔하는 걸 이제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투시는 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서 맞춰 못하는 건 좀 부적합하다. 여성분들 옷 안 입고 하는 건 뭐 쉽게 할 수 있어서 그건 좋은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 샵에 지금 바디 스캐너를 하나 갖다 놨는데 미국 건데 TC2라고 해서 정확도가 있고 근데 옷을 벗고 하던가 아주 타이트한 옷을 입고 스캔을 하던가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고 옷은 남자들은 보통 잘 몸에 붙는 그런 팬티 입고 이렇게 스캔하면 돼요. 여자분들 그 속옷 입은 그 타이트한 걸 입고 스캔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스캔 데이터로 이제 옷을 맞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인데요. 어제도 이제 그 사당역 쪽에서 하는 융합경영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삼정호텔에서 이제 미래창조부에서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그 포럼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 박창규 교수가 하는데 아이패션하고 지역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아이패션 쪽에서는 손을 스캔해서 장갑을 만들고 또 발도 이제 스캔해서 뭐 신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됐는데 전신 스캔은 이제 예. 제가 지금 처음으로 시도해서 옷을 지금 진행 중에 곧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케팅 쪽으로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름하고 이시라에도 이름으로 바꿔야지. 이름은 이정구고요. 사업장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페이스북 그룹에 보시면은 관련해서 하나 글 그 기원님이 올리신 건가요? 네, 네. 수기원님이 이렇게 올려놓으신 글이 하나 있어요. 보시고 의견 거기다 좀 달아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고 혹시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분 있으신가요? 이재영 빨리 하세요. 예, 광고예요. 광고. 예, 네. 광고. 네. 조합원인데 지금 가게 있어서 여기 모든 사람인데요. 서초구 강배동에 뷰티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드리고 말이에요. 자문단을 좀 모셔가지고 네, 무료 체험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뭐 이야기를 반영하고 포스팅해가지고 저희 업계에서 이제 도움을 얻고자 지금 무료 체험 자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아까 어디 올라갔습니까? 아까 피부 관리 남자도 가능합니다. 남자 가능합니다. 야. 아 근데 안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사진 실명과 사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로거 중에서도 3명 블로거만 자문단을 실장님을 다 선정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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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활동 중 있으신 분들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신 분들. 이 성적이 오늘 3명까지 난 게 하나 있는데.
예, 네. 여기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해 주세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먼저번에 토요일 날 여기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내가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이렇게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것도 여러 얘기 나눠. 그래서 올려는 났어요. 네? 올려는 났는데 많이 모르고 그래서 하신다고 하는데 장소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 2월 마지막 화요일은 밤을 벌써 불멸의 밤을 보내기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됐나요? 지갑을 산 거? 2월 마지막 화요일이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이 마지막 화요일이죠.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이죠. 아니, 25일이네? 그러나 사물놀이 다 들고 갑니다. 아니, 거기 시켜 먹는 거예요. 술은 이제 내가 단단한 우리 집에 매실주들이 있는 근데 먹는 건 각자 해결하죠. 밥까지 제공할 수 없으니. 우리 마누라도 지금 저 지금 저 대저 대주도 있어요. 나도 혼자 있어요. 먹을 거는 각자 빼먹으라고. 아니 아니 중국집 시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그때 상황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그러면 전할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일단 네,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자고. 일단 한번 다 봐야 그 다음에 뭔지. 그런 거 어디? 아니 약도 올려 주시겠어요? 아니 올리는 것도 내가 잘 못하니까. 현대 본사. 네. 현대 본사 바로 뒤에. 개동. 오시는 분들은 어디서 검색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뭐? 지금 게스트하우스. 그러면은 서울 110. 110번.com이 우리 홈페이지거든요. 서울 110. 그리고 이게 745-0057. 아까 내 명함도 있고, 삽살이 명함에 다, 저것도 있죠. 네. 영원대. 오늘 이걸로 마쳐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막걸리와 저녁을 펴실 분은 요 건물 앞에 길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